진짜 투해 씨. 하필 김민재라니까 그러냐. 김민재 때는 미드필더들 다 올라와서 공격하고 다이어 있을 때는 미드필더들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도와주더라고. 수비력이 떨어지는 건 아는 거지. 야 다이어 나 뒤에 다이어밖에 없어. 야 다이어 있으니까 다들 내려가서 도와줘라. 이게 한 거. 야 내려와 다이어잖아. 김민재는 그냥 그치. 알아서 잘할 거야 뭐 이렇게. 혼자서도 잘했잖아. 되게 억울하지. 그럴만해. 아 진짜. 그래도 케인은 꾸역꾸역 거기서도 진짜 대단하게 골을 넣더만요. 아유 2면에서는 그 정도 더 넣으셔야지 또. 아 그냥 참 오히려 진짜 요새는 토트넘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토트넘 좋지. 베르너가 어시스트를 해야지 제가 능력치가 올라야 돼. 베르너가 지금은 아주 나약한데. 아니 라이브가 아니라 챔스 베르너를 샀어? 그 베르너는 지금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브지 베르너는 그 막 그 시즌마다 카드 나오잖아요. 이번 카드가 판타지 뭐 그거라 그래서 앞으로 리그 4경기 동안 뭐 득점 그리고 뭐 출전 시간 이런 거 합쳐서 이제 능력치 플러스 4까지 주는. 근데 베르너는 좀 싼 선수였어요. 이렇게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거 중에. 야 보면서 소리 질렀잖아. FC24의 현지라고 있는 넉스 저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아, 아니. 이제 끝났어요. 와이프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죽여버린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돈 쓸 게임이 아니더라고. 저는 뭐, 온라인에다가. 안녕하세요. 지금 빨리 따주세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은 사실 섭종할 그게 없으니까. 아, 저 뉴진스 만났죠, 저는. 어디서? 한대음 그 진행을 했는데 한국 대중막상에서 뉴진스가 오셨어요. 오. 키스 오브 라이프랑. 어. 그래서 두 이제 아이돌 팀을 갔죠. 오. 지금 한창 지금 이끌고 계시는 두 팀.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고. 117살 할머니가 말하는 장수비결. 유해한 사람 멀리해라. 이 왼쪽 라인은 없앨 수 없는. 네? 이 왼쪽 라인은 없앨 수 없는 거지. 어, 네.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NE1 Go Away 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아, 117세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비결 유해한 사람 멀리해라 였습니다. 아, 최근에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라라는 할머님께서 지난 4일에 11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07년 3월 4일생인데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심혈관 질환도 없고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다네요. 가족들이 전부 90세가 넘은 장수 집안인데 할머니에게 이제 장수 비결이 뭔지 여쭤더니 유전적인 특성 말고도 질서, 평온함, 정서적 안정, 걱정 없이 사는 거,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해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거. 그렇죠. 예, 유해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말씀하신 걸까요? 다 개인 기준일 수도 있겠죠. 채팅창 일단 베텐과 멀어져야 된다. 유해한 베텐은 안 들으시니까 오래 사셨다. 자, 아무튼 예전부터 친구 잘 사귀라는 어른들의 말씀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베텐러들은 주변에 유해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유해한 방송은 이제 많이들 찾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아무튼 인간관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베텐 스페셜 DJ 후속 마피아로 준비했습니다. 베텐에 와서 마피아 게임의 참맛을 알고 간 이시연 DJ 그리고 베텐에 와서 마피아가 노잼이라고 선언하고 간 심영탁 씨 두 분과 또 제가 진행하는 첫 만남 그리고 마피아 게임 하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티 냄새인가? 지포 냄새가. 마이크를 잡아야 되나? 아니, 에이, 잡아. 아니, 이쪽 방향으로. 마무리.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나가도 돼. 벗겨도,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시영이가 이 자리에 그때 앉아있었고. 아, 예. 진짜 아니 형님 처음 뵙어요. 아 저요. 아. 친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었어? DJ? 아니었어요. 저도 왜 해주셨을까? 저도 왜 나? 이게 두 분 다 무슨 소리인지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술을 한 병. 술을 내. 다음에 DJ 주시면 제가 술 한 병. 아 제가 무슨 어떻게 DJ를 해요? 제가 그냥 술 한 번 산다고 DJ를 부탁해? 어이. 역사리도 한번. 저는 뭐 여기 자주 하죠. 왜냐면 형이 워낙 이제 올림픽 뭐 중계하거나 이러면 아, 장기간 미우기 때문에 이제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하고. 근데 저번에 아시안컵 때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라인업으로 좀 했어요. 좀 독특한 라인업. 아시안 게임을 했었구나. 아시안컵. 아 아시안컵. 네. 네. 안 보셨나요? 어 아시안컵은 봤습니다. 아, 네 당연히 SBS 맞죠. 네. SBS에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 이디엔이요. 그렇지. 최선. 아니 그게 그럴 수 있죠. 형이 하면은 두 군데밖에 안 하잖아. 아니 형이 해서 SBS인 줄 알고 보신 거지. 아, 야. 그래 안 했어요. SBS는 안 했어요. 들었으면 SBS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SBS는 안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예 안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아, 자. 오롱날 거짓말. 시명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맞네.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네. 그러니까 TVN 독점이어가지고. 네, 그럼요. 방송은 TVN과 티빙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쿠팡. 그럼 TVN으로 잠깐 다녀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프리랜서라서 프리이기 때문에. 예. 아 프리랜서. 예, 예. 좋죠 프리랜서. 아무것도 모르고신 것 같아요. 제 이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탱탱은 알았어. 탱탱이 아닙니다. 아, 텐텐. 배성재 텐. 예, 죄송. 텐텐. 예. 어, 텐텐은 옛날에 저 영양 그거 젤리 같은 텐텐. 거. 옛날에 네. 지금도 있어. 있죠. 예. 아. 배성재 탱탱. 아, 텐텐도 뭐. 시작한 건가? 낭심적이요.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예. 아, 예. 낭심적, 맞아요. 낭심적이요. 낭심적이요. 여기 기억나시죠? 고등 래퍼. 알지. 아유, 아유. 고등 래퍼. 예, 아직도 많이 고졸 래퍼라고 많이 나와요. 아직도. 고등 래퍼 나오셨죠? 어, 예, 맞습니다. 갑자기 그 어떻게 고졸 래퍼. 아, 맞는 말이야. 근데 너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한 래퍼. 말은 바른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어, 고등 래퍼에 나오긴 했잖아. 그치? 나오기도 했죠. MC도 제가 뭐 많이 봤으니까. 아, MC로 참가자가 아니고. 야. 제가 대단해 보여. 그쵸. 제, 저 고등학교 때는 심한 5년 전이에요. 형님 저도. 아우, 애기 아빠인데. 아, 애기 아빠구나. 아이도 있고. 예. 와, 그렇죠. 비밀이야?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비밀인데 여기서 보면 어떡해요. 방송 돌아오고. 비밀이야. 그러려고 그랬다. 그래. 되게 좀 그러게. 아니, 그럼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아니 형. 아, 아 맞아. 예, 어디, 방송 저기 전까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리 읽으면 분유 줘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 그 퀘스트를 아, 제가 아, 성공하면 아, 그랬나? 분유값을 조금 쥐어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분유값. 아예 형 이게 프로 이름이 넉 베이베에게 이유식을 막 이런 건데 분유 대신 이유식으로 바꿨어. 기억에서 지웠어. 프로 이름이
마지막에 오, 재밌었잖아요. 재밌, 재밌다고 하고 왔잖아요. 형. 아, 너무 재밌었어 정말. 코너 이름이 그 뭐야? 마피아 게임. 아 마피아. 너까지 마피아. 오래 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마피아 기억났죠? 마피아라. 근데 그때 너무 저기 마지막에 재미없다고 네. 이런 거. 저거. 형님이 이제 아유 재미없어요. 마지막에. 아. 얘기나 더 하지. 마피아. 두 번째 마피아 게임. 태어나서 이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실 때 조금 멘트 있습니다. 아 있다 있다 형 여기. 오케이.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어? 어 호흡이.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없을 때 뒷담화를 신나게 한 남자 넉살씨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근데 뭐 그럼 지금 고르세요 형님이. 뭘요? 앞담화가 좋으세요 뒷담화가 좋으세요? 둘 다 싫어하진 않아요. 아, 예. 아 싫어하지 않아요. 역시 쿨한 개인배.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 아 역시 좋은 거죠. 대장은 다르다. 예. 네. 근데 이제 뒷담화 팩트체크는 해야죠. 네. 차갑고 기계적이고 예. 나쁘다. 나쁘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나쁘다. 나쁘다. 빌런이에요 그냥. 네, 그렇죠. 악당.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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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마다. 예. 차갑고 기계적인 거는 인정합니다. 네. 예. 하지만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뒤에 또 하나 깔아주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은 저도 양심이란 게 있어서 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항상 어디 가면은 챙겨주고 이렇게 뭐 유니폼도 많이 이렇게 어디다가 떼다 오. 근데 뭐 가끔은 동대문인지 이게 정품인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 진짜. 그분 하는 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죠? 마이크 아직 안 열렸지만 그래도. 네, 예. 아직 아니구나. 그럼 인사로 소개해드리고 아, 얘기 나눠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서로 연락 끊고 살다가 베텐에서 5년 만에 재회하고 얼마 전에 부산 여행도 다녀온 찐친 두 분입니다. 저랑 전혀 모르고 인연도 없는 분들인데요. 베텐 스페셜 DJ로 왔다 간 시연찬디 이시연 씨. 베텐 게스트로 나왔다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만 가지고 간 남자. 빠른 78 형님 심영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찬디 이시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심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텐러들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을 뵙게 돼서 참 네. 반가워하시고 계신데 저는 또 이렇게 처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휴,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시연 씨 그 시연찬디께서는 네. 어떻게 베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보면은 서로 이제 연락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네. 누가 끊은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아, 김영탁 씨가 예. 왜? 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집안의 문제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사람과 좀 만나고 싶지 않았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아 시현 씨의 문제는 아니고. 아 시현 씨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말씀드릴 게 사실 제가 DJ한테 형 게스트로 불렀잖아요.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아. 그걸 제 제작진이 네. 저랑 또 연락이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어색하셨구나. 진짜 충격이네. 네. 와, 난 니가 불렀다고 그랬어.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면은 그 시원 형한테 혹시 이거 스페셜 DJ로 오셨으니까 좀 부르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라는 걸 안 물어보고. 네, 전혀. 야, 강하게, 강하게 키우네요. 스페셜 DJ. 진주 씨도 한 4년 만에. 처음 봤어요. 오랜만에 또 왕래 하시라고. 네, 아, 이거 좋죠. 예. 그런 줄 몰랐네요. 예. 예. 아, 그렇군. 아, 탱탱이 이어줬네요. 탱탱이 아니야. 아, 예. 예. 죄송.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는 탱탱이라고 그랬어요. 탱탱. 아, 예. 탱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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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희 덕분에 이제 오작교가 돼가지고 또 오랜만에 예.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 예. 다시 또 예전처럼 그렇게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절연했다가 예. 이제는 또. 절연하셨다가. 아, 오늘도 예, 끝나고 이제. 네네. 집에 놀러 가서 아, 술 한잔 먹으려고 아, 형님이 감사 선물로 예. 고급 술. 이 외국 술 한잔 주시다. 아, 오늘 그거 먹으면 되겠네. 아, 버번 하나 드려요. 제가 즐겨 마시는 거라 가지고 맛있습니다. 예. 미국 드라마에도 나오는 거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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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버번 좋지. 베텐이 많이 연결해 드리네요. 예.
자, 어떻게든 DJ 해보시니까 어떻게, 잘 맞으셨나요? 되게 넉살 씨가 아.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들었는데. 아, 예. 넉살 씨가 없었으면 오히려 예. 더 큰일 날 뻔. 그 정도요? 제가 어느 순간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시원이 형이 예. 조금 이제 어디까지 이 걸음을 내디뎌야 되나를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양발이 선을 다 벗어났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억누르는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홍답보하기 시작하고 네. 낭심보호대를 남심 저격 방송인데 이제 그 낭심으로 자꾸 발음을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부산 얘기도 좀 나왔죠 그때 형. 부산 얘기요? 부산에 그 진영이 내변 말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예. 그 친구도 곽범 씨.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는 여기 고정 아니세요? 아니, 고정은 가끔, 아니고 가끔 와요. 가끔 이렇게 가끔 와주시는. 정관 쪽에 고기 먹으러 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 얘기였대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곽범 형님의 이제 절단 수술 이런 얘기 하다가. 부산에 정관이라는 또 도시가 있고. 그렇죠, 중성화가 돼 있죠. 곽범 씨가. 그러니까 도저히 그날 라디오가 어떻게 나갈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다. 예.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 시현 씨가 배텐 스페셜 DJ로 오실 때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축구 유니폼 아. 너무 레어템을 입고 계시고 오늘도 리버풀 이 탈스 땡땡 시절 거를 토레스 시절이죠. 네네네. 야. 토레스 등번호 토레스. 등번호 토레스고요. 이야 네, 네. 이거 저, 박재성 선수가 리버풀 상대로 헤딩 골랐을 때 그 유니폼 아닌가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말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예. 그때 아마 그건가. 아니 근데 형 구매하신 지 좀 됐어요? 아니요. 카라가 아니 이거 보니까 진짜 그때 거야. 카라가 색이 많이 변색됐어요. 아, 이게 진짜 그때 시대 거야. 아 맞습니다. 이거는 이 다 그때 거예요. 와 복각이 아니고 복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뭐 마라도나나 이런 게 복각이 나오고 야, 지금은 거의 복각이 안 나오고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AC 밀란 06년 2006년 예 긴팔을 0607 때인가요? 네네 0607 때 0607이면 우승 시즌인데 셰브첸코 시도로프 이런 선수도 있을 때 그렇죠 카카 카카 이스탄불의 기적 때문에 05년에 우승을 놓치고 아~ 2년 뒤에 이제 완벽한 우승을 할 때 최강팀급이었죠. 사실 축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축구는 잘 몰라. 나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들어오니까 축구는 아예 모르는데 예. 유니폼만 유니폼 패션으로 유니폼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일단 편하고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실크의 느낌. 맞아요. 네. 그리고 기능성. 빨리 마르고 여름에 되게 좋습니다. 기능성. 아, 그래. 기능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다 덕후신데 축구는 별로. 와 축구 야구 얘기 나오면은 제가 입을 닫습니다. 예, 진짜 모르겠어요. 아, 야구도 스포츠 쪽으로는 그러면. 예 아무래도 스포츠 쪽은 예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몸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몸도 되게 좋으시고 헬스만 하시고. 아, 헬스 대회는 없잖아요. 어디 빌딩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예, 미스터 이런 게 다 대회죠. 근육을 자랑하는 대회. 아 나는 그 뭐 이렇게 개수 하는 거 막 그런 대회를 얘기하는 건데. 아 힘으로 헬스장에 사실. 아 그렇지. 아 예. 아 형석 형님이 사실 그 이렇게 모습만 보면은 사회인이라고 매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연예인 야구나 연예인 축구단에 많이 입단을 시켜 주셨는데 한 2주 나가며 예 못 나갔습니다.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안 나오지 말라고 저한테. 아 일단은 입단은 시킨 뒤에. 네 잘할 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참 그 이시현 씨에게는 제가 축구 유니폼을 웬만하면 현재 사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입고 계신 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형이 다른... 지금 사다 주시면은 25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막 전설이 됐을 때 최소 20년을 묵혔다가 네. 입으시는 거잖아요. 네. 기억나니 배성재 형님이라고. 배성재가 사 왔지고. 그분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 병상에 누워 있고 이강인이 천장 보고 있고 이강인 감독 이제 감독할 때쯤 이강인 선수가 그때 형님 이거 거죠. 보이세요? 형님 말씀 좀 해봐요. 아 근데 심영특 씨는 네. 넉살 때문에 네. 제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오늘 나오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짤방에서 많이 뵀어요. 짤방 예. 예 그러면 항상 아이돌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좀 이렇게 재미나고 예. 그리고 잘 유한 분이실 텐데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아하. 하도 그날 이딴 말을 너무 많이 예 너무 딱딱하고 선입견이 생기셨죠. 예예 예. 그래가지고 부르시면 나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예 웃음이 없는 분이시죠. 어, 나도 그, 아, 제가요? 그렇게 약간 생각하고. 아, 어. 지금도 보시면 가짜 웃음 티가 좀 안 나요. 가짜 웃음. 방송용 웃음. 버튼 누르면 튀어나온 것 같은 아, 그런 느낌. 아, 진짜. 아, 그런 것도 있긴 해야 돼요. 아, 이거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버리네요. 아, 이게 MC 한 사람이 버튼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건 맞죠. 하긴 하는데, 예.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 두려워서 이시원 씨와 같이 나오겠다. 어, 예, 맞아요. 네. 혼자 안 나오겠다. 이 얘기를 형님, 예. 저희가 어. 아까 내려가서 네. 저녁 겸 햄버거를 먹는데 네.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진짜로. 네. 아, 근데 넉살 씨가 조금 과하게 얘기했는지 진짜로 저 배성재 씨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 네, 단둘이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꼭 시원님을 붙여달라. 네. 한 번만 시원이 더 붙여달라고. 4인으로만 나가겠다. 아, 예.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뒷담화를 했길래. 아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나 이렇게 자꾸 저도 돌아보게 되죠. 아, 예. 심했어요. 그러니까 심했어요. 힙합계에 계시니까 네. 다른 계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그럼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슬램덩크도 엄청 좋아하시고 아, 예. 백투더퓨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백투더퓨처 아, 어떻게 좋아하죠. 이걸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백투더퓨처 같은 세대 아니에요? 같은 세대죠. 예, 85년도에 아마 원 그렇죠. 1이 나왔고 1 나오고.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비디오 가게에 왜 불법 비디오가 있었어요. 예. 아. 불법 비디오.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 왜 불법 비디오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 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가 나오기 전에 아. 비디오 가게에 가면 뒷방에서는 비디오 가게 뒷방에서는 그걸 불법 복제를 해서 아, 미국에서 직접 갖고 와서 복사해가지고 네, 복사해가지고 자막은 예. 자막은 아 자막이 있었어요. 오. 그때도 불법으로 만든 거죠. 오. 그때 처음으로 제가 85년도인가에 백투더퓨처를 원을 보시고 원을 봤어요. 아. 와 그때는 정말 예, 이런 영화가 그 시대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예, 끝내줬죠 진짜. 저는 그때 네. 그 집에 형편이 비디오가 없던 시절에. 예, 예, 예. 이걸 너무 다시 보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집에 친구가 없을 때도 놀러 가가지고 아. 비디오 한 편만 보고 가면 아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런 친구도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민폐스럽죠. 예. 예. 진짜 그만큼 친하니까 엄마들끼리 아. 걔랑 놀지 말랬지 그 친구. 성재랑은 놀지 말아라 예. 이런 친구. 그래서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리마스터라든지 뭐 리메이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예. 왜냐면 아, 너무 아, 완벽한 영화라. 리마스터가 없나? 없어요. 아 리마스터는 있을 수 있어요. 리메이크가 리메이크는 있죠. 리메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지금 예. 다시 봐도 너무나 세련되고. 아, 재밌죠. 아, 진짜 재밌지. 심지어 PPL 놓는 위치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아 예. 예. 완벽한 완전무게나 떡밥 횟수라든가. 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100번을 봤습니다. 아 저도 그 정도 봤어요. 아, 네. 오. 저도 그 정도 봤어요. 야 이렇게 네. 통하시는데 넉살 한마디 때문에 저를 두려워. 그럼 백투더퓨처 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몇 초 사이에 감 많이 떨어졌네. 이제 서브로 자리가 바뀌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랑 있을 때는 거의 뭐 니꺼에 내가 나온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날 뭐 전 얘기를 많이 꺼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어, 퍼스트 슬램덩크 블루레이 소장하고 계시고 네. 백투더퓨처 드로리안 대형 피규어 이거 대박. 100만 원짜리 아, 예, 맞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신 거 예, 예. 와 너무 탐납니다. 아 진짜 이걸 모으기 위해서 백투더퓨처 DVD부터 다시 모으기 시작해서 그 10년 만에 극한을 완성시켰죠. 이야, 네. 진짜다 진짜 이거. 아, 아, 요즘 그렇게 살기 힘드시다면서 이런. 아니 이건 한 2년 전이야. 아, 예. 아, 2년 전에 예약한 게 이제 도착한 거. 아, 예약을 2년 전에 네. 어, 요즘은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이것도 나중에 또 자산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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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오릅니다. 아무튼 두 분이 5년 만에 재회하시고 또 최근에 시원스쿨 채널 보니까 부산 여행 다녀오시고 네. 그래서 남자끼리의 어떤 우정을 또 다시 확인하고 계신데 네. 자, 오늘은 보통은 넉살 씨가 이제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워낙 두 분은 얼마 전에 또 배틀에 와주셨고 넉살 씨와도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프로필 도전 타임은 오늘은 생략하고 요새 그냥 그 뭐 돈을 좀 줘요. 반값이라도 줘. 분유는 그냥 자동으로 드릴게요. 어 좋아요. 오우. 커피는 어머님 못 드릴게요. 아, 어머니가 예. 막 갈증에 지금 아니, 고르세요. 분유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분유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니는 오늘 제가 차를 한잔 샀어요. 오늘, 식물원에 같이 가서 오늘 어머니가 네. 여기 SBS 태워다 줬다고 하셨나요? 그럼 오늘 커피를 할까요 그러면? 매주 변경이 가능하면 누가 네. 태워줬어? 아 오늘 저 같이 이제 식물원 갔다가 목동에 아, 이제 대기셔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뒤지게 여기가 살이 파켜도 아니고 아, 그럼 오늘은 저 부모님이 여기 태워다 주시고 오늘은 커피로 갈게요. 커피로 가신다. 오늘은 커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배우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케이스신데 프로필에 준비한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배우가 안 되셨다면 다른 걸 뭘 하셨을까요? 그 진짜 두 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아마 부산에 부산이 고향이니까 예. 부산에서 어디 뭐 자영업하고 있지 않나? 나도 그 생각했어. 장사할 것 같았어. 왜 어울리죠? 어떤 자영업 쪽이구나. 어떤 거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고깃집이나 고깃집. 뭐 호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연산동 쪽에서. 연산군요? 연산동. 맞지? 거기. 일부러 그러시죠? 아니야. 연산군. 연산동을 연산군. 부산에 군이 없죠. 너무 또 이렇게 거기서. 아무튼 나 오늘 룩은 수산물업자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경매 쪽. 경매하시는 분. 네. 또 안 했으면 아마 게임기 파는 그런 거 피규어 파는 부산 네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부산이 원래 옛날에는 그 게임기 들여오기 위해서 가장 빠른 곳이었거든. 맞아. 네, 왜냐면 일본에서 바로 일본에서 그래서 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최신 게임을 맛보고 그 다음에 서울로 넘어왔어.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완전 잘못된 게 어쨌든 부산이나 서울이나 비행기 타고 일본 가잖아요. 그렇지. 배 타고 가잖아. 배 타고 왔어요. 배가 있잖아. 배 타도 오래 걸리는데 배잖아요. 이지현 씨랑 넉살 씨는 좀 세대가 저희보다 약간 아래라서. 아니 근데 저도 그거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악기들이 부산에서 중고가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랬나. 옛날에 일본은 실제로 일본, 아니 부산은 실제로 일본 유선 방송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시는 분들. 안테나로만. 예. 일본 방송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맞아요. 서울에서는 접할 수 없었어요. 아 진짜요? 당연하죠. 서울에 근데 SBS가 나왔잖아. 그 90년대. 96년인데 예. 그때 어렸으니까. 90년대. 91년대가 피구왕 통키를 안 했다니까. 어린 시절이 사서. 통키를 안 했어. 통키를 방송을 안 했어. 아이구야. 그러면 형 통키를 못 보고 자란. 유선으로 따로 봤지. 통키가 우리는 유선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신기하다. 숫돌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SBS는 원래는 이제 서울 방송이니까. 서울에만. 지역 민방. 그래서 부산에 이제 KMN이 있었겠죠. 나중에 생겼죠. 나중에. KMN. 예. 원래는 없었어.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형. 얘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깃집 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저는 고깃집이요. 심영탁 씨는 그러면 배우 안 하셨다면? 저는 아마 공무원 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너무 어울리는데? 너무 깔끔하다. 예, 공무원 원래 준비를 좀 했었고요. 진짜요? 공부를 했었어. 전 몇 급 공무원 준비 그때 이제 전문대 다닐 때 9급 공무원. 뭐 그렇게 제가 똑똑하지는 않아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준비를 하고 그때 이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같이 이제 탤런트 시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3차까지 항상 붙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공부를 포기하고. 워낙 미남이셨는데 공무원 하셨어도 입소문이 나서 요즘 시대에 막 이렇게 스타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제 나이 때 만약에 공무원이면은 몇 급이 되나요? 주무관? 뭐 주무관? 정도 기관장이 될 수 있을까요? 7급 정도. 예. 25. 한 6년, 7년 일하고 7급. 9급으로 6급, 시작하면. 6급 정도? 6급 정도. 주사님. 그 정도 됐겠네요.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미 땡튜브 스타가 되셨을 거고.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연기 안 했으면 더 잘 풀렸다는 얘기가. 누가 그런 소리를.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동사무소의 얼굴. 누가 그랬어? 동사무소 되게 잘 어울리시네. 춤추면 비켜. 두 분 예능이랑 연기. 죄송합니다. 두 분 예능이랑 연기하실 때 도파민이 뭐가 더 증폭되시는지? 저는 사실 연기할 때 더 재미, 둘 다 비슷한데 요즘에 또 제가 여행 예능을 많이 했었잖아요. 조금 몸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뭐 도파민 이런 건 좀 잘 안 나오는 느낌. 뭔가 짜증나고 약간. 그래도 이제 그 자체로의 뭐 그 정도의 뭔가 너무 매 순간이 매번 신날 수는 없으니까 여행 예능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아마 연기 쪽이 좀 더 저는 연기할 때 한 씬이 끝나면 그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한 씬이 끝났어요. 딱 끝나고 그 조명에서 나왔을 때 카메라 밖으로 나왔을 때 와,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예. 그
어?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밖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네. 어쨌든, 예. 저는 연기. 아, 예. 두 분의 가장 자신 있는 역할은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도 사실 주시는 대로 다 하는데 주로 제가 예. 그지나. 사극을 하면 항상 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떤? 어떤데? 항상 무슨 역이냐면 사극 대본이 열어보지 않아도 아는데 어떤 역할인지. 딱 열어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양반이 와갔다. 야! 너 배성재 이놈 어디로 갔느냐? 이러면 내가 두 눈을 똑 벌고 제가 마시오 저쪽으로 갔어. 제가 이 두 눈을 똑 벌고 갔어. 이끼 놈아 하면서 엉덩이 맞으면 그냥 두 손으로 엉덩이 잡고 뭐 이런 거. 안 봐도 안 돼. 네, 안 봐도 이거구나. 사극 미팅 가면 아. 그냥 그러면서 들어가. 아이쿠! 엉덩이 걸어. 야! 합격! 이러면서. 이거 맞죠. 아, 거지 역할 저번에도 나오셨을 때 얘기 좀 했었죠. 거지 역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행 예능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실제 여행 본인의 스타일은 어떠신지 저는 좀 즉흥으로 많이 즉흥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해외보다는 국내를 좀 많이 나 시간이 충분히 나고 자금이 있어도 해외보다 오히려 그렇죠. 해외보다는 말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올라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내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아, 볼 것도 많아요 국내도. 근데도 안 본 곳이 너무 많아요. 함덕아비 어제 함덕 시간 만나면 제주 함덕 가가지고 며칠씩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예전에 함덕 노을이 꼭 내가 저 죽어서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다고 뭐 요 한마디 했다는 제가 함덕 뭐 받았냐 함덕한테 뭘 받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예, 함덕도 좋아하고 국내 여행 저도 좋아합니다. 좋죠. 제주 좋죠. 그리고 또 이 즉흥적 여행을 하고 계시는 그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여행 꿀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친구랑 그래도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예. 보통 둘이서 가잖아요. 안 싸우는 꿀팁. 안 싸우는 꿀팁이요? 네, 일단은 둘 중에 한 명만 계획을 잡고 네. 저는 그냥 따라가는 아, 이 사람을 얹혀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만 계획 짜고 있으면 좀 열받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요? 누군가? 그냥 짜는 척 하면서 이제 빠져야죠. 아, 형이 짜는 타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원래는 짰었지. 근데 이제는 잘 안 짜게 되더라고요. 넘기는군요. 이제. 넘긴다기보다는 서로 행복한 여행이니까. 그럼. 난 따를게. 너도 하고 싶은 게 많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맞아. 피해 변명. 그죠? 무슨 변명? 피해 변명. 계획 안 짜는. 예, 제일이 보통 계획 짜고. 아, 그것도 그거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 MBTI를 모르세요? 그때 계속 모르죠.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네네. 와. 아, 형, 요즘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그치. 예, 한두 해 지나면 이제 이것도 끝이야. 안 했는데 어저께 뭐 며칠 전에 SNS 보니까 제 MBTI가 올라와 있더라고. 그렇지. 네가 안 했는데. 알아서 측정한 건가? 예능 패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아, 그럴까요? 여행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제 뭔가. 계속 나오는 거. 아이고 심형탕이랑 예. 저의 공통점이 심형탕님 탱탱 심형탕으로 배성재 탱 심형탕 이게 연음이어가지고 심형탕님 예 좋네요. 아니, 발음으로 먹고 사신 분 심형탕 아마존을 다녀오셨어요. 맞아. 저도 아마존을 갔다 왔거든요. 저도 갔다 왔어요. 어디 쪽? 아마존을 지금 서희 3시 갔다 온 거예요. 넉살 안 가고 뭐 했어요? 그걸 어떻게 거기 가요? 지금 핫플레이스야. 진짜. 아마존을 안 가? 페루 20살 되면 다 페루 클럽을 가봤는데 예. 아마존 가기 전에 이제 예. 클럽을 갔는데 클럽 바닥이 그 옛날 우리 초등학교 그 마루판 있잖아요. 아, 예. 그걸로 돼 있어. 기름걸레로 닦는. 아, 왁스 칠해야 되는 거. 예, 예. 이키투스? 어? 이키투스. 이키투스. 와. 이키투스. 어떻게 알아? 저도 이키투스. 나도 이키투스. 클럽 이름이에요? 아니 그 아니요. 그, 다 동네 이름이야. 이름이구나. 가게 이름? 서울. 뭐 이키투스. 페루 이키투스. 페루 이키투스. 사과드립니다. 저도 페루 분들 사과드립니다. 클럽 이름인 줄 알고. 아니 마루바닥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키투스 거기?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시은이 형 갔을 때 바닥이 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다. 나는 클럽은 안 가봤어요. 아니 나는 그 단체로 가서 술 마시자고 그래서 스태프들이 전부 다 가서 한 잔 마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촬영으로 가신 거예요? 촬영으로 갔죠. 아~ 네, 쇼에 가지 전 정글의 법칙 때문에 아마존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렇구나. 피라냐 잡았어. 피라냐. 아, 피라냐 드셔보셨습니까? 저 먹었죠. 먹어봤죠. 전 잡았는데요. 잡아서 예, 그 예, 예. 구워서 드셨어요? 아, 예, 먹었죠. 맛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맛있었어요. 피라냐 진짜 아,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맛없으셨어요? 어, 나는 맛있었어. 아, 육식하는 고기가 원래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신기했어. 예. 어, 넉살 소외감 많이 느끼겠네요. 너 아직도 안 가고 아마존을 안 가? 안 갈래, 저는 그냥. 강남 다음이 아마존이야. 아, 진짜? 아, 양양 다음 이제 아마존이구나. 그래. 아, 진짜 세상에. 그래서 별 이름이 양마존이잖아요. 제2의 아, 양양이다 이렇게 일본에 4분의 3이 가는 곳이에요. 아이 진짜로 안 가봐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 세 번만 타면 되는데. 그럼. 근데 거기서 저걸 피라냐를 좀 먹는다고요? 세 번 타고 나룻배 타고 들어가야 돼. 피라냐가 있는 아마존. 개미한테 물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개미한테 근데? 엄청 물렸죠. 예. 오. 야 그리고요. 오우, 아마존을 다녀오셔서 아마존 여행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좋다. 야 이거 흔치 않아. 네 명 중에 세 명이 아마존을 다녀오셨어. 자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셨는데 그럼 그렇죠. 원래 일본어를 잘하셨나요? 아니요 뭐 한자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가서 이렇게 막 그 많이 구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역, 구입이요? 예 그 어. 덕후로서 이제 가서. 아 그렇죠. 그 제가 사실은 가서 산 건 없고요. 다 네. 이제 홈 쇼핑. 예, 그러니까 아. 인터넷 쇼핑으로 예. 많이 사고 촬영 때문에 이제 갔다가 아. 그 촬영장에 계신 분한테 반해서 예, 지금까지 예, 결혼까지 예, 성공한 거죠. 이거 멋있는 스토리예요. 네. 만화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네, 진짜 만화 같았어요. 예. 생각하면. 네, 그래서 와. 그때는 뭐 다 번역기로만. 네. 이야. 지금은 그러면 엄청 잘하시나요? 어, 지금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줘서 예, 지금은 제가 예, 제가 예. 네가 배워라. 아, 근데 거의 일본 분이랑 결혼하신 친구들 보면은 예. 이 부인 분들이 다 아 맞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쪽이 맞춰주는 네, 스타일이에요. 네. 다 맞춰주시죠.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예. 뇌가 깨끗하니까. 아, 지금 나이 때문에 네. 일부러 이렇게 가르치. 어 아니 네가 써라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아, 않아요. 위계에 의해서 아, 네가 써라.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서열을 좀 나누시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러진 않아. 아니 서열을 아, 항상 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 예, 형 일본 말을 좀. 아 나는 이제 장인어른하고 아.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 결국 이 얘기까지. 나한테 욕을 하는지 뭘 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웃으면 돼. 네.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냥 웃으면 돼. 아,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예. 아 그렇군요. 어. 넉살 씨는 공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과 말 안 통하면 좋다? 아니야. 대화는. 그럼 뭐 통하면 좋다, 안 통하면 좋다. 토요일도 돼요, 그냥. 뭐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말하는 거야? 아, 저거 턱이 좀 아파. 대화가 또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장인어른 존재가 멋있고 좋은 분이에요. 항상. 멋있고 좋은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 사랑하죠, 장인어른. 이게 아시아 작두의 딕션이다. 아이, 작두 좋았는데. 아유, 그만. 아, 미안해. 그만하세요, 다들. 네. 아니, 그럼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때문에 뭐 혹시 약간 그 덜커덕하고 뭐 이런 순간 없으셨어요? 아유, 많았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만약에 할 때 네. 게임 얘기나 장난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난감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뭔가를 사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야, 그 사이에 뭐 야 이거 재밌지 않았냐 뭐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안 들리고 아. 뭐 건담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들리니까 또 살라고 지금 예, 예. 착당하는구나. 예, 근데 제가 이제 아, 진짜 안 산다고 어.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맡기 위해선 앞으로 미래에 정말 많이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라고 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장난감 게임 얘기만 들리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예, 오해가 많았었어요. 예, 네, 많이 싸우고 부부 싸움으로. 아니 발음은 네. 좀 달라도 그래도 네. 비슷하게 다 들리잖아요. 건담도 뭐 간다무 정도니까. 네, 간담, 그렇죠. 뭐, 근데 하여튼 형수님이 반다이 직원이셨어요. 아, 예, 아, 맞네. 전문가시니까. 네. 예, 예, 그렇죠. 예. 장난감이나. 아예 뭐, 도망칠 구멍도 없네. 없어요. 건담호에도 알아듣는 거. 건담, 뭐, 어떤 건담인지도 정확히 다 아시겠네. 모델명까지 알고. 모델명까지 네. 다 알겠네. 일단 가격을 하니까. 반다이 입사를 하면, 어, 그 건담 시리즈를 다 보고 아, 전부 다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된대요. 와, 전문가네요. 예. 그래서 어, 건담을 못 본 편도 네. 전부 다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 회사의 판매 제품이 그렇죠. 건담이기 때문에 어, 건담을 알아야 판매할 수 있다. 예. 와, 그게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진짜 다 나오잖아요. 웬간한 모든 게 다 제품으로 돼서 그렇죠. 나오니까 다 나오죠. 와, 근데 힘들겠다,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일본 분이시면은 뭐 건담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그냥 아, 또 뭘 또 살라 아, 그러나 그런데 그 형수님은
저거 얼마? 저거 어. 46만 원짜리인데. 그건 더블 안 돼.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뭘 뭘 예. 몰래 사셔도 사은품이라고 속일 수가 없어. 아, 그렇죠. 이거 그냥 준 거야. 웃기지마. 이거 절대 아, 안 나온다. 맞네, 맞네. 아, 알겠다. 아, 정확하게 알아. 아, 그럼 아예 딱 그냥 뭐, 아, 그냥 뭐 좀 졸개 건담 정도 사는 것 같으면 그건 얼마 안 하니까 사. 근데 주인공 건담은 안 돼. 너무 비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그 뭐야, 반다이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도 얘기를 못 했었어. 아, 처음에. 아, 그런데. 예, 네, 왜냐면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아, 그 회사의 자부심이 아, 너무 강했어. 아, 반다이 말고 다른 회사 얘기를 해? 뭐 아, 그렇지, 이런 거. 어,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는 진정한 어. 장난감이 아니야. 뭐. 어. 구스마일이라든지 어, 막 오, 고토부키야 오. 막 어. 고토부키야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하드 카운터 느낌도 있네요, 그죠? 완전 덕후신데 아내분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꼼짝달싹 네. 못하는 느낌도 맞아, 있고. 맞아요. 이야. 예. 약간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자 그리고 그 이시연 씨는 개인 채널 시연 스쿨 운영을 네네네. 하고 계신데. 어떤 컨텐츠들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장르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예. 아, 근데 찐친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기안84, 한혜진 씨, 비 비? 네. 오. 배우 태원석 씨, 빠니보틀, 곽튜브님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왔는데 예. 와, 이상하게 제가 B씨가 나와도 예. 저희 건 살리지를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빠니보틀 곽튜브를 둘이 예. 동시에 불렀는데도 야, 그거 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지간한 지상파도 하기 힘든 예, 동시섭외인데 성나죠. 기안84가 나와도 살릴 수 없는 어? 예능 연예대상에 예, 기, 모든 분들이 다 나와도 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제가 혜진이 거나 기안이 거에 나가면 100만이 넘게 나와요. 저랑 혜진이랑 둘이 하면은 뭐 120만, 150만, 실시간 뭐 1등 뭐 이런 걸 하는데 예. 그 친구들이 제 거에 보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 최대 조회수가 어느 정도? 250만입니다. 많이 나왔네요. 좋네. 그때는 이제 서인국 씨, 예. 신원호 PD님, 은지원 형님, 저 이렇게 교복을 입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때 그게 그게 한 편이에요? 두 편에서 250만, 200만 뭐 이렇게 와우. 나왔었고 그게 초반에 뭔가 오픈할 때 네네네 그리고 잘 안 올려 지금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영상이 40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곽범 형이 진단을 내려줬잖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꾸준히,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촬영을 같이 최근에 부산 갔다 네. 왔잖아요. 그 시연스쿨 촬영을 갔는데 정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 많이 잡은 거지. 부산 가자. 야, 뭐 부산 가자가 계획이었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나 혼자 사는 부분을 오래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정말 리얼 일상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그런 거 특별한 큰 계획 없이 무계획이 계획이야. 아, 얼마나 좋은데. 어느 순간 이제 근데 갑자기 한번 후기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 알고리즘의 마법이란 게 어떤 게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한번 터졌다가 쭉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한번 꾸준히. 예. 맞아요. 에휴. 꾸준히 해야 된다고 했죠. 추억 남기는 거. 네. 네. 영원한 건 없어요. 저. 아, 무슨 소리 하시냐. 갑자기 영원한 건 없어요. 어울리는 말이에요? 마무리가. 슬슬 마피아 게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 오셨을 때 심영탁 씨 어록 있습니다. 어록. 지루한데 전화 데이트나 할까요? 아, 이거 진짜 이게 예. 대박이었어요. 예. 두 분 다 시민인 것 같아요. 저는 전화 데이트 얘기 듣고 예. 전화 데이트가 있구나 이상해. 맞아. 아, 전화를 해야 되는 전화 데이트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재미없다가 아니라 맞아. 갑자기 그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예. 뭐 자연스럽게 뭐 전화 데이트 얘기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라 아 지루한데 전화 데이트나 할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네요 형님이. 와 근데 예 오늘은 근데 꽉 찬 느낌이에요. 아, 네. 오늘 배성재 예, 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예. 많이 허전하셨네. 그때는 허전하셨구나. 허전하셨구나. 이게 방송을 하는 건지 예. 이거 50 시절 용어잖아요. 전화 데이트나 좀 할까. 아, 전화 데이트 진짜 그때 했었나요? 전화 데이트를 네. 라디오에서? 아니 뭐 있었죠. 아 있었나요? 요즘에는 안 하나요 전화 데이트를? 아 그러니까 하긴 실제로 아, 전화 연인들이 찬스. 전화 데이트라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화 데이트라고 안 하죠. 아, 그렇죠. 전화 찬스, 전화 연결. 전화 찬스구나. 전화를 아, 연결. 그냥 연결해 볼까요, 뭐 이런. 아, 예. 그렇죠. 아, 배텐에서도 얼마 전에 저 한번 했잖아요. 뭐요? 전화 연결.
어, 우리 저기 청취자들 딱 찾아가지고. 그럼요. 근데 딱 어떤 분이 받고서, 예, 뭐,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지명 그 잘 소화를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그걸 말해야지 캐스트를 통과하는 건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전화를 할 수는 없어서요. 하고 탁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아, 전 일반인들이 다 끊으세요.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약간, 뭐, 부끄럽냐, 뭐, 공공장소에서 받으셨냐, 막 그러는데. 애텐더분들이 약간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시킨 것만 하고, 예, 전화가 죄송합니다. 하고 저 지금, 저 지금 버스거든요. 너네들 듣는 건 좋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네, 참여하고 싶어 하진 않아.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들었는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때 생방 때 매니저님이랑 들으셨다고, 낙차 씨가.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웃겼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해볼 텐데 2부에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가 끝난 거예요. 예. 2시간 했으면 오바됐습니다. 이거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아, 완전 저 자리 아니니까 마음이 많이 변하네. 아, 여기 불편했어요? 예, 아니, 저기는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행이. 에이. 그때 진짜 웃겼어. 아, 토할 뻔했잖아요. 웃고 떠들다 그냥 끝나버리고. 전화데이트 때 진짜 토할 뻔했어요. 어. 너무 웃겨갖고 저 지루한데 전화데이트 나 형 가고 나서 곽범이 오지 않았나? 맞아. 수원대에 나 형도 수원대에 나 맞아. 어, 곽범 형도 수원대고. 기안팔도. 기안이도 수원대고. 어. 수원대 이상해. 아, 수원대가 엄청난 곳이라고 지금. 되게 많이 했죠 그때도. 괴인들의 성지. 괴인들의 성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배텐 시연찬디 이시연 씨, 순수미로 웃길 줄 아는 예능형 배우 심영탁 씨, 그리고 호시탐탐 저를 공격하는 잽잽이 래퍼 넉살 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 게임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야, 넉살 씨의 수식어는 항상 새로워요, 그죠? 아, 잽잽이. 작가님이 오늘 사실 예. 게스트 두 분이 한 뭐 한 저번 달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저저번 달 정도 뭐 근래에 나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좀 겹치거든요. 나머지 내용을 뭐 잽잽이 래퍼라든지 뭐 왜 이렇게 사람 역을 뒷담화하면서 기분이 좋았냐는 둥. 제 얘기만 되게 날카롭게 집중해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 좋단 얘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예, 배텐 세계관에서는. 아, 잽잽이야. 예, 잽잽이.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인데요.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인이었죠. 그 형이 전화 받아서 그거 한 다음 프로가 아이돌이랑 통화를 해서 맞추는 프로를 한 거예요. 아이돌이랑 통화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근데 정예인 씨가 이제 또 저희 라디오 같이 해서 하시는 분이 이제 아이돌 친구가 있는데 듣자마자 바로 마셨잖아요. 술 얘기 나오자 어? 이거 예인이 같은데? 저 뭐 어제는 안 먹었고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나 진짜 뭐 어이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빵꾸를 내가지고 아 진짜로? 근데 마피아 말고 다른 게임은 안 돼요. 어떤 거? 나는 걸로 여기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전 맨날 어려워요. 형탁이 형은 그 왕 게임 제일 좋아하시네. 왕 게임을 좋아했나? 아, 내가? 왕 게임을 좋아하시네. 원래 게임, 원래, 아, 이런 게임. 몬스터 헌터 이런 건 할 줄 알았죠. 어. 몬스터 헌터. 어, 명작이죠. 아, 코너까지 조립해 보이시네. 예. 전화 데이트 한번 하자 오늘 그냥. 코너 제안을 많이 하시네. 형수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 15분 정도 왔어. 15분? 형수님 항상 화나 계신 것 같아서. 심씨. 어, 들어봤어요? 아니, 나는 부산에서도 듣고.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예, 네, 그래서 좀. 화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형이 화나게 하더만. 그렇지. 아니, 화난 거 맞네. 싫다는데 계속 영상통화 어, 하자. 아, 잘, 다 별로지가 않아. 어, 그럼 이따 영상통화 하는 걸로 해. 그리고 또 영상통화를 해. 보고 싶으니까. 싫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할까? 아, 형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아, 결혼 해보시면 안 되죠. 이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또 메이크업도 그래? 하셔야 되고. 3,4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왔어.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잡아내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어, 심영탁 씨는 이 게임 네. 그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신가요? 예,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제안을 네, 코너 제안을 계속 해주는 스타일이세요. 네. 몬스터 헌터 하고 싶으시죠? 일단 마피아. 모난. 네, 일단 제가 볼 때 마피아는 빼세요. 아, 네? 왜요? 시민끼리 빼고 잠깐. 다른 걸.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한 시간으로 마피아를 끌어가기에는 예. 예,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게 이제 네. 플레이 타임이 모자라다는 말씀이죠. 아,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마피아 대신 뭐 사실 뭘, 네. 대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보면은 대본이 마피아 시작하고 그냥 예, 예.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네. 얘기예요. 네. 메인 작가가 아. 여기까지 쓰고 나부터 네. 그냥 저의 재량에 모든 걸 맡기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가 그렇게 됐고 맞아요. 예. 이건 사실은 될 대로 되라 시기. 이시현 씨가 진행하기 어려우셨던 거 후반부가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냥 뭐지? 그냥 너희들 이거 해 하고 던지. 지고 다 날로 먹어. 그럼 지금 작가가 별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아하. 아니, 뭐라도 하나 찝어주면 아니, 좋겠다. 그럼 형, 뭐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나는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 30분 남았는데 가위바위보를. 아, 한 판 하자 그럼 한 판. 가위바위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라디오인데 자 이러면 5만원 5만원 씨가 이겼어요. 아직 돈은 안 오고 연습게임이었는데 진짜 웃긴 게 라디오인데 누가 이겼는지 바로 알았어요. 청취자분들도 바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굳이 이제 수준계를 해드리면은 심영탁 씨만 주먹을 내셨고 네. 나머지 가위를. 모두가 가위를 내서 네. 단숨에 이기셨어요. 이제 됐습니까? 아, 예, 시원합니다. 마피아 됩니까? 예, 마피아 시작하시죠. 아이고, 가위바위보 한 판이 계시고 네. 5만원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원 없이. 아니, 그건, 예, 그건 아직 합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형, 우리 이거 치킨 타가서 이따 치킨 시켜. 어, 그래, 좋다. 네. 술도 여기서 쭉. 어, 그 대성재 님.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 진짜요? 상품권이 더 좋지 않나요? 1등상보다 2등상을 노리는 분들은 처음 봤는데. 아, 근데 가끔 있어요. 좀 잘 드시는 분들이. 치킨 가격은 얼마에요? 얼만데요? 5만원. 에이. 진짜요? 아, 지금 이시현 씨 A는 어디 지상파에서 무슨 네, 5만 원을 주겠어? 50도 아니고. 최소한 50이겠지. 라는데 진짜 5만 원입니다. 치킨은 예. 바로 쓸 수가 없으니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비싼 거야. 왜냐면 아니, 그럼, 내가 이 저번에 텐텐 나왔다가 텐. 심영탁님 텐에 나왔다가 그 이제 그 뭐야 돈 받은 거 출연료 네, 출연료 예. 정리를 했는데 아, 예. 저한테 그날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랬거든. 네. 저한테 6천 원인가 떨어지더라고. 아, 회사 떼고. 아, 아니, 혹시 네. 어디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라디오 나오면 8천 원 받았었는데. SBS 공짜야? 아, 몰라. 나도. 정리했는데 6천 원 나오더라고. 아, 하긴 뭐 경비로 아, 이제 식사도 맞습니다. 하고 예. 또 이제 매니저님과 같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예. 예. 얼마 안 남아요. 그 6천 원도 6.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 나눈 거예요. 아, 예. 그러면 회사는 회사가 더 적게 받았겠네요. 더 적게. 예. 이유가 아, 있습니다. 예. 뭐 파묘 하지만 가난이 네. 공포죠. 아, 방송국들 가난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 분유 안 타가면 애가 굶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송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악착같이 전 마피아도 진짜 진심을 다해서 5만 원 저한테 큽니다. 오늘은 예. 그러면은 넉살한테 몰아주는 걸로 한번 해보자. 아, 몰아주긴 없는데 몰아죽일 수는 있어요. 몰아죽일 수는 있대. 자 그러면 한번 가시죠. 예. 야 이거 시작하는데 딴지 거는 분들은 처음 봤네요. 네. 아, 가위바위보 바로 진짜. 나왔잖아요 마피아 게임. 네. 우리가 코너를 속여서 모신 게 아닌데 예. 와서 하기 싫다. 아. 자 그러면 넉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뽑으시죠. 오케이. 자 아, 가위바위보 해보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 원하셔서 지금 열어보면 되나요? 제가 또 자 덕후들의 성향을 알지 않습니까? 묻어놓으면 안 돼요. 바로 해버려야 돼요. 가위바위보 어떠세요? 안 그러면 더 커져요. 점점 그게 증식해서. 예. 자 그러면 마피아는 딱 한 명이고요.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고 주제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 주제는 나의 의리 자랑. 나 이 정도로 의리 있다. 나의 의리 자랑. 의리. 예. 나 이 정도로 의리 있다. 야 이거 남자들한테 의리 자랑 배틀 시키는 건 쉽지 않은 아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의리는 보통 남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의리 자랑. 진짜. 의리. 네. 의리. 의리 없는 사람하고 또 심형탁인데. 5년 이렇게 칼처럼 절연해 버렸고. 절연은 쉽지 않은 거. 아 근데 의리는 정말 참는 거야. 없네. 참아요. 네. 의리는 의리라는 것은 참는 게 필요하죠. 아~ 네, 예. 그럴 수도 고등학교 있구나. 때 많이 참았죠. 견뎌야죠. 친구의 어떤 모습이나 이제 의리를 그렇지. 지켜야 되는 상대를 지키고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묻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데. 네. 어쨌든 예전에 이제
아니 또 기억나요.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예?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의리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예예 먼저 하시죠. 막 이렇게 예. 빌려줘 이제 고등학교 때 빌려주면 돈을 뭐 물건 같은 아 뭐 물건이든 빌려주면 내가 이제 아 고마워 나 며칠 뒤에 갖다 줄게 그러면 이제 체육을 나가면 그게 없어져. 네. 없어지면 예. 내가 봤을 때 빌려준 애가 가지고 왔어. 아, 네. 아 형한테 빌려주고? 아 빌려주고 아~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걸 돈으로 달라고 그래. 네. 아, 이건 의리가 아니야. 아, 이거는 사기꾼이잖아, 그냥. 난 그걸 의리라고 생각했지. 에? 아,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야, 의리라고. 을. 아, 을. 걔가 갑이고. 어, 이거. 그러니까 제 가벼봐도 왔는데. 가이바이보. 시현이 형이요. 나 먼저 갈게. 이겼으니까. 어? 네.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사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빌렸을 뿐인데, 학생으로서. 빌렸는데, 아니, 그거를 훔쳐가놓고, 직수를 물어내야지. 네. 그러면 본인이 빌려줬다 가져가고 그걸 돈으로 내놓으라고.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친구들이 좀 많이 괴롭히는 타입이었어요. 아, 네. 말을 못하니까. 아, 그쵸, 네. 그쵸. 근데 시원이를 보니까 친구들이 이번에 부산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네. 와 친구들을 아우르는 게 아,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아니, 그렇게 말 깜짝 놀랐어. 뭐가 됩니까? 아니 오, 친구를 되게 친구도 잘 챙기고 부산바다 꽉 잡고 계시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 친구들 물론 오래된 친구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친구가 또 저랑 오래된 이유가 제가 진짜 신인 때 통장에 한 진짜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제가 하기 좀 그런데 한 몇천 단위 한 2-3천? 네. 근데 친구가 그걸 빌려줄 수 있냐고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다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와~ 탈탈 다 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애기가 없어도 어차피 0인데 0에서 왔는데 어차피 0으로 간다 해서 그게 이제 그 친구 그 가게 하는 그 친구 그래서 빌려줬었죠. 야 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드린 게 한 1억 정도 되는 거 같아. 야 형님이 약간 변호사 오면 그때 얘기하지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잘하라고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아는 분만 한 3분 정도 돼요. 뭐 헬스장 그, 동생도 저도 그렇고 1억입니다, 아, 헬스장 동생도 그렇고 네. 뭐, 예.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한테도 이제 뭐 연예인 독립하라고 예, 네, 뭐 이런 연예인 분 아, 연예인 분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야. 아는 분들인데 이제 1억을 줄 정도로 뭔가 나눠서 누적을 네. 누적시키면 누적시키는 예. 우리가 엄청나시네요. 아이구야. 근데 전혀 그게 아깝지 않아. 아 왜냐면 저 좋아하는 사람한테 예. 좋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 그럼 지금은 그 아예 이제 사라진 채무인가요? 아니면 채무는 살아있는 건가요? 채무 없죠. 아예 없는 그냥 이렇게 너가 잘 일어나라고 준 거니까. 예, 제가 준 거니까. 아예 그냥 받을 상환 기한이 없는 거예요? 상환 기한 없죠. 근데 왜? 형이 했던 얘기가 다 맞는 게 의리는 참는 거란 말도 맞고 의리가 생각 잘못하면 을이란 말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시원이 같은 경우도 진짜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5년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다시 온 거고 참아준 게 아니라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뭐 예. 배틀에서 강제로 만나신 거고. 아 예, 강제로 만나. 강제 조인. 아, 전 몰랐어요. 시현이가 부른 줄 알았어. 근데 저 부를 찬스가 없었어. 아. 형탁 형님 지금 댓글에 조금 위험한 게 형수님은 이 채무를 아 지금 이거 아 방송에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형탁님이 참는 게 아니라 시아님이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야님이 참는 건데 시아, 1억이라니. 시아 준수. 죄송합니다. 아, 시아. 사야님. 예. 사야님. 근데 이제 좀 할 말 없다. 아 이게 왜냐면은 또 할 말 없다. 아, 이게 너무 예전에 너무 예전에 일들이니까 아, 예. 분위기가 너무 편하니까 형 만나기 전이니까 그렇지 그건 어차피 전이야 그건 확실히 사연님의 문단속 뭐 이런 얘기 아, 제가 알기로 이 얘기 5년 전 훨씬 전 얘기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때 제가 그렇게 말렸어요 그렇죠. 그러지 마라 그때 아, 아는 내용이에요 아 예 아 형은 입단속하잖아요 지금 아 예. 그래요 사연님이 근데 진짜 좀 채무는 어쨌든 살아있다면 모르는 거니까. 아 지금부터 결혼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후가 중요한 겁니다. 빌려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아 그럼요.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아,
아, 근데 결혼 전에 일어난 일들은 예, 결혼 후회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아,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그게 의리지. 맞아, 맞아. 아니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의리고. 아니야. 그래 나는 지금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전화 여보세요? 핸드폰에 여보세요 했어. 아 그렇군요. 와 전 재산을 다 빌려줄 정도고. 전 재산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시현 씨는 그렇고. 아 시현 아 미안하다. 아, 나 전... 사실 엄청난 액수인데도 예. 이게 이야 독살 씨는 그럼 과연 의리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볼까요? 저는 뭐 돈으로 매겨지는 소송 중이죠 뭐. 의리? 아 이거 뭐 라디오에서 뭐 담지 못할 말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저도 네. 흥신소 쓰죠 거의. 아 근데 덕살이. 사실은 이게 뭐 금액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 아. 많이 누적이 됐어요. 이전부터. 왜냐면 진짜 저는 사실 저 자체가 이렇게 막 집이 힘들진 않았는데 네. 주변 동네와 이쪽이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성공 뒤에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좀 이 힘듦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생겼죠. 근데 이제 그때 알았죠.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왜 연락이 잘 안 되고 제가 의리라는 그죠. 거를 말하기도 애매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막 큰 돈이 아니죠. 뭐 막 100 아래쪽 아. 그 정도인데 막 그렇게 해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참, 야 웃기다 참. 이 동네에서 그냥 한두 번 본 애들도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꽤 많은 금액이 이제 누적이 됐다가 그렇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 거의 사라졌고 네, 저도 원래 연락을 안 했고 원래도 연락이 왕래가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지 그러니까요. 저도 참 되게 대단해. 힙합 하다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총으로 막 돈 쏘고 이러잖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오해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닐까 오해를. 아 오해도 오해인데. 힙합만 붙으면 그냥 무조건 돈이 나온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돈 뿌리고 이러잖아 막 백성. 아니 그래도 그걸 보고 연락을 하고 쟤도 돈을 뿌리겠거니 하고 연락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음악 동료들이나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좀 얼마씩 빌려주면 나중에 더 좋게 다 이렇게 그쵸, 그쵸, 예, 형 그때 고마웠어 이러면서 더 곱절로 갚아주는 친구들도 근데 있고 의리도 또 지킬 사람한테 지키는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아, 맞아요. 네. 아, 형탁 형님도 다 사랑하는 이제 분들에게 워낙 또 주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하셨겠지만 고등학교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락 그 반찬 딱 예. 딱 열면 진짜 애들 우르르 모이잖아요. 거기서 뭐 두부도 가지고 가고 막 다 가지고 가죠. 맞아요. 네, 뭐 햄 막 두부라고 하니까 되게 네. 옛날 같네. 아니 소세지 정도는 해주세요. 돈까스나. 소세지.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막 가지고 네. 가고 네. 다 뺏기게 뺏겨도 상관없었어요. 오. 이건 의리다. 멋있다. 아유, 전 죽어도 못할 짓인데. 저는 집 저는 반찬이 많이 없어서 애들이 저랑 같이 안 먹으려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밥 많이 먹었지. 아니, 이거 의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지금 듣자 듣자 하니까 이거 의리가 맨밥 먹어요. 이게 친구들 간의 도시락은 네. 물론 네. 요즘 다 급식이라 모르겠지만 내가 가져온 반찬을 뺏겼으면 네. 그만큼 상대방을 노략질해야 돼요. 맞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회전시켜서 롤링페이퍼처럼 먹는 게 바로 도시락 아니었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는 급식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이었다고? 고등학교 때. 도시락이었다고? 네. 내가 급식이었는데? 그 학교가 아, 학교마다, 네,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아. 저는 그게 다 급식이었어요. 저 빼고 아. 거의 대부분. 아 네. 우리 때는 그 심야 그 공부 그 뭐죠? 야. 예, 야. 야자까지 심야 공부 이게 심야 공부 라디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나 심야 공부 쬐어 아니 왜 이렇게 심야택시 번역투로 얘기했지 아, 예. 심야 공부 야간 자율학습 아, 야자 야자 야자로 이런 말 하나 하나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거야 옛날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컬투 쇼에서 그게 최고죠 와 그 막 패닉의 골뱅이 들어가지고 와, 그거는 정말 너무 좋아. 엄청난 사건. 패닉의 골뱅이. 그 다음이 여기 낭심 저격. 낭심 저격. 그래서 이제 텐이요. 낭심 저격. 오늘도 텐텐이라고 계속. 여하튼 그때 왜 예. 도시락을. 네, 도시락 우리 다 먹지 않았어. 그럼요, 도시락이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럼요, 두 개죠. 야자 때 하나, 점심 하나, 저녁 하나. 저녁 공고 나가지고. 그래. 야자 먹어야 됐어요. 공고 나 야자가 없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도시락은 이제 급식 시대와는 다르게 반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쉐어하는 느낌. 그렇죠. 예. 네. 말이 쉐어지 이제 뺏어가면 나도 가서 또 털고. 뭐 좋은 거 좀 들어오면은 친구들 나눠줬다가 이제 내가 좀 빈약할 때는 다른 친구들 걸 또 나눠서 같이 먹고 막 그랬죠.
제 생각에 형님 밥만 남고 계속 밥만 드셨으면 의리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 너무 이상한 관계죠. 그건 아니에요. 다 가져가라 그러고 난 멤버만 먹는다. 의리가 엄청 관계. 나셨던 게 어릴 때 그래도 빌려주고 돈으로 드리고. 너 그렇지. 밥도 흰밥만 드시고. 그렇지. 종합형으로 뭔가 좀 이상한 게 떠오르는데. 이거는 법으로 다스려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있으면 빌려주고 못 받고. 아, 나 며칠 엄청 나셨네. 이 모든 것을 정으로 생각하셨네. 아, 무소유셨네요. 무소유. 다들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물 창고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보물 창고. 형님, 형탁 형님이 보물 창고라고. 살아있는 도라에몽이라니. 다들 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돈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예, 돈 정도는 뭐 친구 간에 또 개인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여기까지는 그냥 뜯겨도 된다. 난 여기까지는 안 갚아도 저 친구와의 관계상 어쩔 수 없지. 라는 선이 아마 각자 있을 거라서. 맞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예. 있고 저런 친구들도 예.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되게 힘들던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 물론 적어는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근데 이제 액수를 꼭 받는다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적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액수는 떠나서 그냥 의리는 그 침묵의 의리. 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비밀을 지켜주기. 비밀 지켜주기. 끝까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름은 안 밝. 그러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좀 굉장히 무거웠던 비밀로. 예. 아, 제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아니, 그래,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부터. 예, 이제 친구들 간에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이런 걸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릴 때. 거짓말이야. 어릴 때.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런 상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많이 받았어요. 뭘 누가 누굴 좋아하는 걸 왜 형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해요. 연애를 그것도 해본 사람한테나 물어보는 거지. 학창시절에 서로 다 못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아니, 힙합은 좀 다른가? 아니, 그래도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나 쟤 예.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털어놓고 제가 어떤 것 같아 이러는데. 촉법 힙합이라 그래요. 힙합은 뭐 폭력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네. 저는 법에 저는 법이 없이는 진짜 죽고 말아요. 법만이 제 길이에요. 아, 예. 맞아. 오히려 힙합하는 친구들이 예. 내용 증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증명할 건 해야죠. 쌈디나 예. 이런 친구들 굉장히 센 척하지만 제일 먼저 한 발 뒤로 빠지는. 그러면 취하셨어요? 이러고 싹 빠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힙합이면은 또 뭐야 동해예요? 서해예요? 한국은 저 그런 네. 거의 없고요. 이스트 웨스트 제가 근데 좋아하는 거는 뭐 동부를 좋아하긴 하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또 이거 잘 아시는 알죠. 노티 바이 네이처부터 예. 뭐 그게 뭐야? 많이 들었죠. 힙합 오레이 노티 바이 네이처 근데 되게 옛날 뒤에 아니 또 아는 거 나오셨는데 갑자기 옛날 쪽이라고 들어보시면 다 아는 노래예요. 노티 바이 네이처 그 여기 참 좋죠. 저 MCM PM 던이라든지 MCM도 진짜 옛날이죠. PM 던도 그렇고요. 예,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옛날에 말 좀 빨리 하셨는데 거의 9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에 이제 예, 활동하던 팀. 마술사다. 그래요. 거의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성재 얘기는 안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그 우정과 의리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 가서 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보신 예. 적이 끝까지 짬 시킨다. 이것은 그냥 형이 무덤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먹은 거잖아요, 그냥. 형이. 아니 아니에요, 저는. 아, 걔 근데 그거 재밌는 거 알아? 멋있어. 아, 까먹었다 이거. 아무리 고문을 하고 주의를 틀어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멋있다. 지금도 제가 세상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UFO 아니 그런 거. 그런 비밀이 아니. 그건 예, 그건 극비 상황이고요. 아, 극비. 예. 까지는 못 받는 얘기들. 그러면은 성재형한테 누가 와서 제 UFO를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배성재 씨. UFO 얘기 진짜 하기만 해요. 조만간 나사에 끌려갈 수도 있다. 저 그래서 별명이 그 비밀의 스위스 금고였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야. 어디에도 따지지 않는다. 지지어가 스위스인가요? 무슨 스위스예요? 아니 지금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려다가 은행하면 왠지 은행 그거 지시어지 이럴까봐 금고로 바꿨어. 아니, 금고는 나올 리 없잖아요. 지시어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마피아에게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형 친구도 원래 뭐 많이 없다고 그러고 뭐 끼케야 뭐 비밀이 뭐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요,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자신만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저의 비밀이요? 예. 그건 얘기할 수 그래, 맞아요. 전 딱히 비밀은... 뭐 비밀이 없는 뭐 신체의 비밀이라든지. 신체의 비밀이요? 신체의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라고요. 신체의 비밀이라는 건 이제 겉으로 옷으로 가려져 있는 부위라는 얘기하는 거죠. 아, 예. 그래요. 말해봐요. 하나만 할까요? 뭐, 형님 홀가분하게 나가세요, 오늘만큼은. 얼굴 빨개지지 마. 아니, 뭘, 얼굴 빨개졌어. 아니, 왜냐면 저의 그 신체를 스캔을 머릿속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그 뭐, 특징으로 할 만한 건 없는데 뭐 그쪽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데 뭐 아래쪽에 있다든지 뭐, 뭐 그런 아이, 건, 그 정도는 네, 뭐. 위치나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뭐 큰 점이 있거나 있어요. 아, 있구나.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왕점? 네. 왠지 모르겠는데 몽고 반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와! 와! 엉덩이에 저희 귀여운 엉덩이 와! 그쪽에 이게 몽고 반점은 보통 성장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와, 몽고 반점. 와, 충격이다. 와, 아, 마치 알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등급 도장 그 뚝불 뭐 이런 것처럼. 야, 프리딩딩한 게 있어. 와, 성장의 몽고 반점. 알고 싶지 않았어. 와, 형탁 형님이 하나 얘기하라고 하시네. 예, 와, 네. 아, 진짜 대단했다. 와, 이런 걸 왜 나무위키 업데이트해? 와 알고 싶지 않은 비밀. 아 여기 너무 좋다. 아빠 저 아저씨 똥 묻었어요. 아니 아니야. 저도 이게 뭘까 평생 고생했는데. 아아 예. 아빠. 아 근데 아빠? 위치가 막 그렇게까지 아저씨 첫째다 첫째. 아빠. 아 위치가 그렇게까지 민망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 그 약간 힙업된 아, 그 예, 허리에 그쵸. 가까운 허리 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야, 아빠! 저 아저씨 봐! 아이 씻고 들어왔어! 아 닦고 들어왔어! 아니 그리고 갈색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겠죠. 예, 푸른 빛입니다. 와. 몽고가 혹시 제시어 아닌가? 에이 설마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몽골이라고 해야죠. 몽골. 예. 아, 세상에. 와. 몽고 반점이 지지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얘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 예. 세상에. 이제 형 볼 때마다 무조건 몽고 반점 생각나는데 어떡하냐 이제. 아. 그 뭐야 그 투시되는 안경 쓴 것처럼 계속 웃고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추한 느낌은 아니고 아, 귀엽겠죠.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아, 이런 그럼요. 느낌. 언젠가 또 누가 눈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 자, 예. 비밀 하나. 저승꽃이 왜 궁뎅이 폈냐고 하지. 저승꽃이라뇨.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푸른색, 푸른 반점. 와, 예. 아~ 자 이제 넘어갈까요? 아~ 비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예. 비밀. 여기 다 나왔는데. 오늘 비밀. 아~ 이런 비밀. 다 지키자. 저는 네. 끝까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 자 이제 누가 마피아일까요? 찾아야 되는 거. 아~ 예. 아 세상에. 아 누구든 뭐 축하드립니다. 나는 넉살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 기억이 안 나. 그러게 저도 딱히 얘기를 안 했네. 넉살이 좀 중언부언했어요. 그래서 넉살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금액 얘기만 좀 하려다가 근데 뭐 저도 늘이 친구가 저기 죽겠다고 건물에 올라갔었는데 바로 가서 구한 적이 있죠. 한 두세 명에서. 갑자기 에피소드 추가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때 제가 한번 이거 딱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예, 이 라디오에서. 근데 그 친구 목소리 떨리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너 장난하지 마 이러고서 걱정돼서 바로 끊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죠. 너 혹시 전화 받았어? 그랬더니 똑같이 전화 왔다. 근데 너 전화 받자마자 웃었지. 나 웃었어. 그 울먹거리는 목소리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오래보내 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걔가 많이 힘들었을 때라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자.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여기에다가 유서를 또 넣어놨더라고요. 앞 그 재킷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당장 찢어버리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해서 그때 구하러 갔던.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네.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하다가 너 어딘데 해서 일단 알겠어라고 해서 만나자까지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전화 걸었고 잘했네. 지금은 잘. 아유 지금은 뭐 막 헬스를 막 엄청 살겠다고. 그때 걔가 한번 크게 사기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그때는 좀 빡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또 그때도 제가 에피소드 때 얘기했지만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필요했던 금액을 좀 제가 처리를 해줬고. 근데 감히 이 얘기는 어떻게 뭐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꺼내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돼? 네. 우리가 그 유서 뻥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가 마피아지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몽고 반점 다음에 얘기하려니까 이게. 저는 그런 그 분위기 좋았는데 전화가 가볍고 유쾌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갑자기 하드하게. 그럼 뭐 친구 비밀 하나 제가 본인 신체 비밀 얘기하세요. 제 신체 비밀이요? 신체 비밀. 아 저는. 반점은 없고. 아, 뭐 딱히 저는 뭐 그게 뭐 겨드랑이 털이 좀 길다 뭐 이런 거. 아, 길어요? 네, 그것마저 길어요? 아니,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공중파 라디오에서 뭐 못 하시는 말씀. 아니, 이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어. 머리가 길다는 얘기를 한 거 같아. 그렇죠. 머리가 긴데. 왜 이러시는 거 오늘? 아니, 그러니까 대명사로 받은 거지. 몽고 반점부터. 네. 아니 뭐 네. 뭐 키 외에는 뭐 예, 대부분 뭐 길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이상하게 되네요. 예. 오늘 좀 요상하네 분위기. 예, 오늘 비밀 토크가 아니라 아무튼 의리 얘기입니다. 네. 넉살, 아 맞다. 넉살의 신체 비밀도. 피디님 슬슬 머리 부여잡고 계시는데. 아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피디님 아직도 계신다는 게. 아직 기간이 남았어. 임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피디님 어디 계셔? 저기. 예, 세상에. 어휴,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아 피디님이셨어? 저분이 피디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나 진짜. 너무 받아주는 분이 아 이거 하고 있어서 아 콘솔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예. 라디오 PD는 콘솔까지 아, 해야 돼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냥 형이 봤을 죄송합니다. 때는 그냥 음향 조정하시는 분 정도. 아, 예,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친구 정도로 생각했겠지. 아 진짜 웃긴 게 아니 그래도 PD가 이렇게 창에다가 뭔가 지시 사항도 좀 쓰고 그러는데 네. 아, 엔지니어가 오. 과하게 아, 예, 예. 내용에 개입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참게 이렇게 한도가 높네. 막 정리하고 있어. 같이 맞추려고. 배성재, 배성재는 비밀 지킴. 넉살. 나의 의리 자랑. 더 웃긴 건 피디를 찾으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밖에 없네요. 보고 있는 거 어딜 보고서. 잘하고 있나. 보통 예능이나 드라마를 하면 같은 공간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따로 계시죠. 밖을 보면서 저분 지나가는 저분들 피디님이라고 감독님은 보통 이제 그 다른 공간에서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거나 하는 게 피디 감독님의 역할이니까. 피디님은 어디 있어? 여기 꼴랑 한 6명 있는데, 7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아니겠지. 피디가 어디 있지? 죄송한데 피디님. 키보드에서 손 떼시죠. 왜요? 계속 쓰고 계셔. 저 써야 돼요. 아니 이건 TV 역할이에요. 아, 그 역할이라니까. 대본이 없는 대신 이제. 예. 아 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손 떼시지. 손 왜 떼라 그래요? 아니 진행이 안 돼. 심지어 아 죄송해요. 심지어 본인 역할이 몰랐어. 아니더라도 그걸 손 떼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 근데 아니 피디님 방금 손 뗀 거 알지? 실제로 뗐어. 손을 왜? 손을 왜 떼요 피디님? 아 내용 자꾸 적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라고. 아니 왜 일어나죠? 그렇죠. 아, 원래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은 왜? 피디한테 피디를 통제. CP예요 CP. 진짜. 피디님 손 떼세요. 손 떼. 피디님 뗐어. 예. 근데 약간 정색했어. 손 떼세요. 예? 아니 그것도 그 정확한 표현으로 아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키보드에 손 떼세요. 왜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해. 아 사람 사람 아, 이게 바로 배성재 탱탱입니다. 배성재 탱탱 아. 배성재 탱탱 심형탕 심형 마피아 누굴까요? 아. 저는 아. 지금 웃고 아. 즐겼지만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왜 키보드에서 손 떼라고 했을까? 아. 설마 범인이에요. 키보드야? 심형탕님 키보드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두부 봅니다. 어 저도 두부 써놨는데 예, 갑자기 두부를 도시락 형, 도시락. 일단 다 그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심형탕님을 가리키고 있네요. 재미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기 그렇지 그렇지. 저는 배성재. 아 저요. 아 네. 이유가 그 아까 뭐지 몽고 반점에 네, 네. 그쪽 얘기를 너무 심한. 몽고 반점을 심한. 아니 본인이 신체를 얘기하라고 하셔서 저도 정말. 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내용을 아, 예. 오늘은 제가 인정합니다. 왼쪽이요? 매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매디 오늘만큼 울었어요. 신체 비밀 하나씩 까면 아. 자유용권 주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 아저씨 봐. 웃었어. 또 왔다고 크게 들어왔어. 지디창도 열받는 게 배디는 시민이야라고. 배디는 오늘만큼은 배디는 무죄입니다. 종이 어디? 아 여기 있다. 종이 갖고 있죠 형? 아 나 갖고 있지. 오늘은 저도 근데 왠지 모르게 저 형탁 형님이 조금 아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 의리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저 좀, 예, 너무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아니 뭐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간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생활이 이래요. 아, 네. 뭐가요? 얘기하다 보면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아, 예. 그 얘기, 생활이고. 예. 그 얘기들 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거기에 뭔가 하나 얹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도 두부로 써놨거든요. 어, 저 바꿔도 돼요? 뭐, 왜냐면 나 영탁이 형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두부가 그렇게 흔히 나오는 두시장 아이고, 메뉴일까요? 두부까지는 아니어도 두부는 그런 걸 생각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떠오른 게 두부였다 정도. 분명히 지금 동영상에 머리에 그리면서 그때 두부 뺏긴 걸 분명히 머리에 그리셨죠. 아 실제로? 어, 실제로 생각해요. 실제로 예전에 형탁 형님의 그 이야기들 실제로 실제로 있었던. 그러게 또 아니 성재 형 하시기에는 말씀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요? 네. 전 둔부도 얘기했는데 두부가 아니라 둔부 얘기했어요. 질문에 대답만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난 오히려 넉살.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다들 아니라 그러겠지. 저는 정말 말도 오늘 가려서 하고 지시어가 될 법한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오늘 정말 클린하게 하려고. 아니, 지시어가 될 만한 근데 것도... 넉살이 저번에 그거 마피아였어요. 아, 마피아였죠. 네. 그럼 오늘도 넉살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는 저의 눈을 믿으셨잖아요. 네, 마피아 고정. 고정. 그때가 배신가 봐. 마피아 고정 맞죠? 아유. 맞죠. 누가 어디 있어요?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틀린 말. 마피아 고정 출연이잖아요. 그렇죠. 고정 출연이긴 하죠. 예. 오케이. 아, 6천원 받고 오는 거야? 뭐 8천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같이 1층에서 햄버거 만약에 오늘 베디가 베디가 사는 햄버거죠. 베디가 안 사 주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약간 햄버거 하나 잘못 사. 이게 의리다. 이게 의리지. 아, 아까 제작진을 다 일어났는데 혼자 감튀 다 먹겠다고 그냥 계속. 진짜 근데 요즘 입맛이 돌아가고. 그래서 늦었구나. 나 혼자 여기 불 내가. 미안해 형. 진짜 미안해. 어, 게스트가 불 켰어요. 알았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죄송한데. 아이 뭐 알아서 하겠죠라고 이제. 형탁 형은. 신영탁 형님 오늘 6시에 주차장에서 6시부터 계셨어요. 아 진짜로? 예. 좀 일찍 와 있었어요. 많이 너무 막혀가지고. 7시 타임이 사실 쉽지 않죠.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하나 드릴 거예요. 베텐의 의리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오래 고정한 사람은 어디 있어. 아, 아 너의 의리요? 너가 뭡니까? 아, 누구에게나 해가지고 저 베텐의 의리라 그래가지고 베텐의 대한 의리 넉살에 나의 의리는 진짜 최고의 의리지. 그러네요. 그건 인정. 아 그래요. 예.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저는 형탁 형님이 성재형도 형탁 형님. 네네. 저는 넉살이. 어 나도 넉살. 어 그럼 2대2가 돼버리는데. 이럼 2대2 되면 안 돼요? 2대2 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넉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왜요? 만약에 마피아면 아니, 내가 봤을 때 성재형 스위스 은행. 그럴 수도 있어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진짜 근데 형을 믿으려면 봐야겠어요. 어 바꿔도 돼요? 저는 성재형 스위스 은행. 스위스 은행은 안 했어. 어 은행 결국했네. 스위스 은행도 결국에 금고라고 했는데 해명한 거고. 어 그리고 이 금고다. 표정이 약간 달라졌어 지금. 아니야 지금 금고다. 성재형. 금고를 안 했대니까. 금고 아, 안 했나? 금고라고 했어요. 아 금고라고 했는데. 그 아까 은행에서 금고로 바꿨거든. 스위스. 금고에서 은행으로 바꿨어. 아 금고에서 은행으로 바꿨거든. 그럼 나는 나 바꿀래. 저로요? 성재형. 갑자기 나도 저로님. 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들. 아 형 그럼 이만큼 몰렸으니까 그냥. 몽고반점을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둔부나 깔아. 만약 시퍼런 용이 그 저기 저승꽃이 있다면 형은 진짜 시민인 것이고. 올해 또 청룡의 해 아닙니까? 푸른 형이 청룡이랑 푸른색 만두랑 모자 티 당근색이 도라에몽. 파란색 좋아요. 도라에몽이 만화 주인공이네. 용문신이 있네. 태어날 때부터. 도라에몽 컬러로. 이거는 사실 그 레이저로 빼기도 힘들어요. 그거 이거 미치가 반점은 못 빼요. 한참 걸려 그건. 자 그러면 지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아닌데 소신 투표로. 예 소신 투표. 자. 하나 둘 셋. 형탁 형님. 어 2대2인데. 어 왜 좋아한다고 했다 바꿨어요 또. 예? 아 소신이 있으니까. 아 살려고. 의리도 있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뭘 살려고요? 아니 원래는 저를 뽑는다 그랬는데 소신 아니야. 있게 한다 그랬었는데 다리를 계속 떠져 지금 제가 형탁 형님 뽑을 걸 알고 다리도 떨고 계신데 다리 떴는데 서로 아니 못해 댄스 파티에서 서로 다리 떼어서 나는 그럼 2대2가 되면 어떻게 돼? 2대2가 되면 해야 다시 예. 1분 만에 제트표 들어가야 되는데 와 저는 성재형 잘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성진님 저 시민입니다
어? 저 시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시민이니까. 아, 시민이. 어? 마피아도 아, 자기가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어. 형도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나 시민인데? 그러니까. 나 시민이요. 그러니까 다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마피아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어, 근데 형탁 형님의 저 표정은 나 시민이요. 어? 근데 뭔가 시민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근데 뭐 워낙 연기를 또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요. 연기를. 나는 그래도 성재형. 아.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별명이 아까 별명 형이 뭐라고 하셨죠? 별명 비밀의 스위스 금고. 아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냐고. 아 그래 친구가 없을 거야. 거기서부터 거짓은 시작된 거죠. 비밀의 스위스 금고. 나는 끝까지. 아, 자 가보겠습니다. 제 투표.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 제 투표. 일단 가시죠. 뭐 네. 저도 그러면은 예. 하나 둘 셋. 형탁님. 저는 그럼 아, 저도 성재형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넉살 의리가 뭐, 일도 없네요. 저는 이 프로의 의리가 있는 거지 형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될 때도 되라지. 자, CD도 없는 네. 방에서 키보드에서 손대. 자 저는 아니 형은 아니야. 마피아가. 형은 시민이야. 근데 이렇게 그 마피아가 마지막에 저 사람 아 시민이네 잘못 잡았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초적인 아. 연기죠. 시민이야. 진짜. 저는 시민입니다. 어. 네. 아니 몽고 반점에서 그 누 그의 눈은 아 스위스가 아니었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형탁 형님도 의심이 되지만 시원 형님도 사실 너무 의심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럼 저부터 공개를 한번. 공개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마피아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예전 이제 치킨이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거야? 2등. 2등. 어. 근데 여기서 마피아가 이기면 마피아 혼자 상품권을 가져가고요. 이제 형 누구 할 거예요, 맞다? 아 이 형은 왜냐면 나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치킨을 바랄 거라고. 나 2등. 2등 하실 거예요? 2등. 저 2등. 아니 맞춰야 치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하면, 만약에 제가 우리가, 시민이면 우리가 주는 거야? 시민이면 마피아만 상품권 타요. 치킨을 우리한테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준다고? 네. 여기서 마피아를 잡아야. 여기서 마피아를 잡아야 그나마 치킨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피아인 것 같잖아, 형. 맞죠? 아니에요. 넉살이. 형님, 응. 시민이시죠? 말씀을 다 아, 해주세요. 치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마피아를 맞추시면 돼요. 맞추면 치킨이에요. 잡으면, 잡으면 치킨. 여기서 못 맞추면, 맞추면 마피아 혼자 네. 상품권. 와, 형님 치킨 아시언이요. 어? 마피아죠. 아니 왜냐면 이상해 형이 왜 아무도 근데 의심을 안 했지? 난 진짜 아니야. 자 이제 저 지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자. 하나 둘 셋. 시원 형님. 어 이시원 씨가 지목됐습니다. 어 형님 갑자기 바쁘셨어. 치킨 때문에. 치킨이 치킨을 받아야 되니까. 난 진짜 시민이에요. 근데. 아 진짜. 치킨 저는 못 쓴다 그랬잖아. 난 작가님한테 만 원 받아간다. 아 진짜? 어 나 광고 듣고 와서 정체 밝히겠습니다. 와. 오? 야, 근데 오늘 시현이 형 같은데. 어, 느낌이. 어? 바로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 광고 빨리 끝났네. 해성제 텐, 너까지 마피아. 자, 일단 제가 먼저 죽었고요. 오늘 심영탁님 그리고 이시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현씨가 지목됐습니다. 네. 정체를 밝혀주시죠. 딱 형님 웃고 계세요. 딴딴딴딴.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래? 치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마피아가 상품권을 싹쓸이 가는 건데 누굴 지목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마피아다? 아우씨. 한번 지목 한번. 아, 형 시민이었어. 마피아다. 심영탁 씨. 예.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예. 아. 와 대박. 와. 혹시 진짜 잘하시네. 네. 어 저는 예 두부. 두부야 형 두부. 마피아 아~ 지시현은 두부 두부 아, 아 형! 형 진짜 사연에 두부를 녹이면 어떡해요. 원래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 너무 아픈 사연이잖아.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아 왠지 아, 근데 또 이상한 게 형님이랑 형탁 형님이랑 두부가 또 어울렸어 뭔가. 아 왠지 반찬에 두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그럼 뭐야? 누가 1등이야? 형님이 또 마피아가 1등이야. 형탁 씨가 마피아로 승리했기 때문에 네. 상품권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내가 치킨 살게. 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디제잉 할 때
와이프가 사연 보내서 치킨이랑 네. 양말을 받았어요. 와, 진짜로? 사연을 보내가지고 여기요? 진짜. 그거 선정됐다는 건 저희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멘트가 좋아서 문자 참여가 좋아서 드린 거죠. 와,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두 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받은 그것도 그럼 두 개를 받으셨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중복해서 줬다는 거. 일주일 동안. 네. 이야, 그렇죠. 참여를 일주일 엄청 열심히 하셨네. 그러면은 오늘 형 출연료보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 두 마리면. 오늘 내가 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 오늘 두 분 베테랑 다시 모셨는데 또 베트셨다. 어떻게 저를 겪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괜찮으세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모함이었죠. 말을 하면 딱딱 자른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했구나. 자르고 싶은 마음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딱딱 끊길까봐 예, 그러면 예. 제가 그 다음에 못 이어가요 말을.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걱정하네요. 끊진 않아요. 예. 근데 듣질 않아요. 아.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끊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다. 그렇군요로 끝내는 건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시현 씨 오늘 게스트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확실히 형님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자리는 여기였어요. 보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진짜 다음에 꼭 좀 네. 다시 와주시면 좀 자주 불러주시면 그럼 아무 때나 놀러 오시면 저는 요 두 분 시현이 형이랑 흑탁 형님 두 분이 오셨을 때가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오늘 어이가 없는 웃음이 너무 많았어요. 중간에 햄버거가 목 끝까지 올라왔었어. 진짜 이거도 손대 PD는 어디 있어요? 야. 아무 때나 그러면 목동 지나갈 때마다 잠시 올라올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요. 안녕하세요. 슬리퍼 신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뭐 돈도 안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 타고 오시면 온풋으로 오셔야 됩니다. 진짜요. 그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안 좋은 차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따릉이 추천드리고요. 따릉이 추천드리고요. 강추.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고요. 배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아, 시민이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괜히 의심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두 번 다 왔는데 두 번도 진짜 너무 재밌는. 아, 영탁 형님은 뭐 진짜 예측을 못하겠네요. 정면에서 보는 각도가 너무. 피디 어디 있어요? 나 이제 정면으로 봤잖아요. 키보드 손 대. 키보드에서 손 대세요. 와, 저 일이었구나. 아, 몽고 반점까지 오늘 진짜.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아, 그렇구나. 최고 권력자가 앉아 있는 피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신영탁님 앞으로 좀 나와요. 따로 보내드릴게요. 예예. 인터넷 통해가지고 세 분은 치열한. 형이 그쪽에서. 하나 둘셋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또 저번에 한 번 또 하셨다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오늘. 당연하죠. 너무 다른 스타일을 할 때입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어. 너무 다음에 불러주세요. 예, 진짜. 항상 PD 어디 있어요? PD 어디 있어요? 너무 재밌다. 죄송해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키보드에서 손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아, 저는 화장실 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